김부자의 여인들. 일대 김일성의 여인들을 파헤친다. 첫째 부인 한성희는 북조선에도 알려지지 않을 만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이후 조선의 어머니이자 항일혁명시기 김일성의 곁을 지키며 김일성과 혼인을 한 김정숙은 김정일을 낳으며 조선의 어머니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자 다다수 김성예가 등장. 김일성의 마음을 불태운 여인들의 실세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탈북 미녀분들은 혹시 오늘 가계도에 나온 그들의 여인들이나 아내, 그 외에 뭐 여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소문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아예 김정숙의 사진도 실리고 또 김정숙의 혁명활동 관련된 사항들도 다 배워져요. 그래서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김일성이 만난 유일한 여자가 김정숙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김정숙이한테서 김정일이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뭐 사망을 하고 그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교과서에 실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김일성의 혁명의 길에서 이 혁명동지라고 부르던 김정숙이를 부인으로만 인정하고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김정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남길 거예요. 노래도 한갑대에 노래도 지었어요. 바다 아는 한갑상에도 그대 곁에 앉아 있는 듯 부어주는 술 한 잔에도 그대 생각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김정숙이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인가 보죠? 네, 이렇게 한갑상에서 술을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잠깐 혹시 노래를 중간에 멈췄는데 안 올라가서 멈춘 거예요? 하다가 깜 멈추더라고요. 다른 노래가 또 유행했었어요. 김일성이 직접 불렀다고 하면서 정숙동무는 정숙동무는 나라의 꽃이었어. 정숙동무는 정숙동무는 조선의 어머니였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야, 또 다른 소문이나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 저는 김정숙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김정숙이 어린 나이에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일성과 함께 전쟁활동을 하던 동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 시절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전쟁을 오히려 김일성 주변에 있는 여자들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김정숙이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키도 되게 작고 얼굴도 정말 까맣대요. 그래가지고 성격도 근데 좀 깡패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김일성의 근처에 이렇게 접근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가서 막 때리고. 아니 지금 이게 김정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순신 김정숙이요. 아, 그래. 김수리 형이 여기 오기 전 초반에 여기 도착하는 거야. 김정숙 여사가 얼마나 성격이 남자 성격인지 집에 손님이 오면 막 발 뻗고 벗은 발로 나가서 뒷줄 안에서 닭 모가지 비틀어서 막 이렇게 털 뻗고 닭을 끓여줬대요. 저 여자가 되게 고집이 있으대요. 그리고 제멋대로 너무 해가지고 김일성이 직접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중조 할머니가 직접 김정숙을 만났었어요. 어떤 관계예요? 잠깐만, 교수님 웬만하면 크게 안 웃으셨는데 교수님도 빵살이 지금 교수님도 내가 여길 나오는 게 맞아. 중절머니. 할머니인데 만났대요. 김정숙을 만났는데 키가 되게 작대요. 키가 작고 뭐 밖에서 계속 혁명 투사만 해서 그런지 피부도 엄청 까맣잖더라고. 생긴 것도 엄청 못생겼고 그랬다고. 아라 씨 증조 할머니는 이쁘셨었대요? 당연하죠. 누구의 할머니인데? 교수님 혹시 이 얘기 중에 진실이 다 한 개라도 있습니까? 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한경북도 해령분들인데 네. 중조 할머니가 만났던 것도 맞을 거예요. 네, 그분이 김정숙 그 여성이 해룡시에서 태어난 건 맞거든. 그 거짓말일 순 없어요. 왜냐하면 해룡시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해룡이 고향인 분들은
김정숙의 이자 보자 할머니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 해룡에서 만날 수 있죠, 할머니는. 아저씨가? 네. 아저씨 미안해. 네. 아저씨 중조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엄마가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알았어요. 만났다더라. 그리고 또 해룡시에는 김정숙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잘 꾸려놨습니다. 김정숙 혁명활동 박물관도 다 있고, 육사연구실 다 있고. 네. 그러면 정식 예식을 했습니까? 결혼식? 그 김일성 해고록을 보면 백두산 미령에서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밥 한 그릇 해놓고 우리가 예식원에 그게 한이 맺힌다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내 김정숙 동무에게 그때 당시 오려웠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예식 올린 게 그게 지금 마음 가슴에 걸린다 이런 교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또 다른 소문이나 이야기 들어보시면 태미 씨. 제가 들은 거는 그 김정숙이가 애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가지고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김일성이가 평양 산원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었다고. 아, 그 멋있는 산부인과? 네. 아, 그리고 뭐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넷째 낳다가 죽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어렸을 때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김정일 그 동생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다가 집 앞에 연못에 빠뜨려 죽였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소문을 오늘 다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김정숙이 너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앞치마에 돌을 날라가지고요. 그 연못 다 메워버렸대요. 그 정도로 여자가 되게 좀 정신이 안 좋고 조금 독하다고 그러죠. 오, 참. 그러면 네 번째 아이 낳았을 때 사망했다는 얘기 잠깐 했는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 궁금하다. 네, 맞아요. 진옥이 한다고. 아,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소문이 아니구나. 아니, 사실이 그리고 셋째가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맞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보통강구역에 저택이 있었습니다. 11호 관조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저수지에 빠져 죽은 건 맞아요. 근데 뭐 김정일이가 뭐 밀쳐서 죽은 건 아니고 물에서 놀다가 저수지가 엄청 큽니다. 인공저수지인데 상당히 커요. 그 김일성이도 이제 항상 그 인공저수지 안에서 돌면서 이제 뭐 부상도 하고 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걸 치마로 돌을 날라서 다 메꾼 거는 거짓말 같아요. 그나저나 근데 진옥 씨 얘기가 맞네요. 네, 진옥 씨가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넷째를 낳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실제 맞아요. 하혈해서 죽은 것도 네. 맞고. 근데 그 왜 김정일이 어머니가 죽었나면 치료받으면 살 수도 있었죠. 뭐 사실은. 근데 김성애하고 김일성이하고 바람난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정숙이가. 그런데 김일성이가 애기 난다는 걸 알고 왔을 겁니까? 진통호니까.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김성애를 선택하겠나 자기를 선택하겠냐고 이제 김일성이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일성이가 문 닫고 나가버린다 이제. 나가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 내보내고 문 닫고 자기 혼자 아이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혈해가지고 하혈을 많이 했는데 누구도 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쇼크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때 때를 늦어서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살리려고 보니까 이미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